고양 특례시장 컵 제29회 홀트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홀트 아동복지회와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일부 휠체어 농구 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3일 동안 이어지며 결승전은 20일에 진행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홀트 장애인종합체육관 김재현 관장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